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성장에 발아지해온 시화산단의 수많은 기업들. 그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온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바라지올의 명인 명작을 만나봅니다.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. 기업들의 이 생산품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우리 사무국과 우리 시와 같이 협력해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예. 이거는 바라지오를 통합 구성함에 따라서 기획전 형식으로 기획한 전시회고요. 지금은 그 명인명작이라는 기획전으로 빛의 형인, 칼의 형인, 형의 명인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이제 기획전시를 해서 운영하고요. 추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기획전을 전시할 예정입니다. 네. 산단지원팀에는 노후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이라든지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. 여기는 시흥시민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. 편하게 들어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기업인의 경우엔 편하게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면 되고 국가산업단지가 노후되어 있으니 어떤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자유스럽게 해주시는 장소입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